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본인 뜻대로만 하던 윤석열 대통령, 이젠 동네 북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멱살 흔들고 있고요. 정책이 이념에 치우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외교, 심지어 과학계에서 연구개발비가 축소된 것 등등 다방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손가락 타령하던 안철수 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코미디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씨가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이번엔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선 이준석을 제명하고 확장정치해야 된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운동까지 전개한다는 건데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 이렇게 조롱을 하더니 방금 전 서명운동 글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이 유머 타령을 한 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삼중 특유의 말장난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또 여기 왜 끌어들입니까? 늘 저런 방식입니다. 본인은 저렇게 남들 조롱하고 본인을 마삼중이라고 하는 건못 참나 보죠? 아무튼 이런 와중에 방금 전 단독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슈퍼챗을 받았는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과 별개로 이건 너무 무리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비판할 거리가 산더미인데 왜 저런 무리수를 두나 싶고요. 이에 대해서도 즉각 반응합니다. 선거지고 누가 책임인지 가리려고 난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갈지가 궁금해진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언론에서도 이틀째 아웃사이더인 안철수와 이준석의 자빠졌네 논쟁만 남아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요. 김성태 씨는 이준석을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준석을 품냐 마냐 이걸로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인지 정부 용산 당인지 구분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부 용산 당이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까지 또 참전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마삼중 발작 버튼을 건드리자 이준석 씨는 나도 대구 가면 시장 된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놓아놓으면 필패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는 말꼬리 잡고 대든다, 덕담을 해줬더니 터무니없이 말꼬리 잡고 대드는 건 유감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대구 시장 된게 박근혜 팔던 유영하, 윤석열 팔던 김재원 이들과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받은 거다 이러면서 서로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은 강서 참패를 예언한 죄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 중진들한테 난탈당한다고 하는데, 앞서 보셨던 것들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썩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 채팅에서도 각 지지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홍준표 시장의 지적처럼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총선도 안담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폭탄 돌리기 하고 책임 떠넘기기 하고 저게 뭣들 하는 겁니까? 저런 사람들이 총선 승리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관심조차 못 받고 있는 당이 있는데요. 바로 정의당입니다. 과연 내리막길의 끝은 어디일까? 이젠 존립 자체를 판단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분석할 정도고요. 이정미 대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지도부 사퇴론도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당과의 차이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류호정 의원은 신쌀밥 타령하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고 있지만 정의당 나락 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본인이 뭔 말을 저렇게 하고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부 관계자들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았는데 아직도 변화를 못하고 있다. 이젠 당으로서의 가치마저 잃어버린 느낌이다. 이렇게 토로했고요.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최근 김동규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정의당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정의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바로 진중권과 류호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정의 가고 신뢰가 가겠냐 이거죠. 제일 뼈 때리는 건 정의당 전체가 용해인 하나만 못하다, 여기에 공감한다는 건데 많은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는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징계받은 이현주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도 셀프 징계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이현주 씨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행 낙마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임 여가부 장관 인사까지 첩첩산중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죠. 거기에 최상병 사건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통계 조작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정작 대통령실도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111건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감사원에선 문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통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로남불 그 자체란 거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